600 돌파. 다이아몬드는 뭐야? 와, 나이씨. 얘 큰일 났다. 모드는 뭐야? 솔로는 수정할 수 없어. 무화는 뭐야? 황이 형 캠 좀 켜주세요. 예. 역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역이 혼잡해지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게 건설해주세요. 야, 이게 무한히 쉽네. 얘들아, 무한히 쉽네, 무한히. 야, 내가 초반에 런던을 못했잖아. 제일 쉬운 런던을 해볼까, 얘들아? 이제 고수니까. 얘들아, 이제 고수가 됐기 때문에 런던을 가고 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초심 잃은 거 아닙니다. 예, 초심 잃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초심 잃은 거 아닙니다. 엄청 멀어!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맵이야. 첫 번째 맵이고. 보자고. 아, 아, 세모가 왜 저기 있어? 레벨업 할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야, 고수가 되니까 좀 할만하구만. 이거 왜 인원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인원이 안 보여. 인원이 뭐지? 튜토리얼 맵이라 그런가?
아, 나 이거 짜증나네. 이거 뭐야? 뭐, 미안, 미안, 미안. 갈아타게 해줄게. 아니, 너무 먼데. 미치겠네. 나 무한모드로 했어? 아이, 무한모드는 재미없지. 아, 미안해요. 무한으로 해놨구만. 일반으로 제가 5천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머리 쓰면 삽니다. 일반으로 5천 찍어볼게요. 가능합니다. 5천 갑니다. 이게 이제 알것 같아. 나 이제 알것 같아요. 느낌을 알았어. 느낌을 알았어. 5천 찍어볼게요. 이거 왜한 방에 안 와? 왜 이렇게 시간 끌어? 이런. 5천 간다. 이게 왜안 돼? 저 네모가 너무 먼데? 어, 되는구만. 아, 500은 쉽지. 500은 쉬운데. 5천 갑니다, 형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노선 하나 생기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 좋아, 노선 하나 생기면 돼요. 자, 노선 나올 거야. 20명째 노선 나올걸? 노선이 언제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연결. 나 이제 뭔가 알것 같아요. 고수가 된것 같아.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끌어 쓰자. 아, 일요일 지나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 세모가 저기. 세모가 너무 먼데, 이거. 아, 위쪽에 무슨 동그라미밖에 없어! 이성봐. 미치겠네. 그렇지. 일요일 지났어. 열차. 노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설계가 중요해. 항상 이렇게 한번 연결해버리면 저 파란 저기에서 환승을 해서 이제 동그라미도 탈수 있는 거야. 그쵸? 베스트. 이렇게 연결해도 충분해. 그렇지, 좋구만. 이렇게 연결해버리는 거야. 5천각이야. 5천각이야, 5천각이야. 각이야, 이거 무조건 100%야, 5천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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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베스트야. 5천각이야. 5천 각이야, 이거.
네모가 너무 멀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진짜 베스트야. 야 이거 진짜 5천각이야. 나 이제 정확히 실력 는 것 같아. 보여드릴게요. 객차 따위 필요 없어. 터널 가. 이게 진짜 베스트야. 나 이제 이 게임의 성향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지금 제가 설계한 게 와 진짜 순환되도록 지금 설계하면서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너무 멀어. 씨 거지겠. 저딴 식이야 맨날. 일요일까지 버텨. 아, 못 버티겠다. 아, 이거 오반데. 너 뭔데 이거 봐. 하얀색 열차 어딨어? 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순조롭죠? 자 5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졸세 들리고 기다려봐요. 하늘색 열차 두 개지? 이 하늘색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객차 다시 달고 열차를 하늘색에 더 달아. 아, 네, 하늘색 너무 동그라미가 많네. 100%야 안 미어 터져. 100%야 아 근데 위에 뭐냐고 저거는 또. 자 금요일이야 버텨. 위에 봐. 미쳐버리긴. 노선 하나 나올 때까지 버텨. 오 3시?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요? 오케이 노선 추가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네모로 있고요. 그렇지. 제일 베스트. 야, 기다려봐. 오졌어. 끝났어, 끝났어. 여기가 좀 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초록색으로 이어야 되는데. 야, 100%야 이거. 진짜 완전 베스트야. 야, 기가 막힌다 이거. 아, 근데 초록색이 너무 길어졌어 저것 때문에. 아씨.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요. 또 태우니까 아직 버티는데. 초록색 열차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5점 더 되지. 일요일, 제발 일요일 지나라. 제발! 뭐 일요일 지났는데 왜 안 나와? 미친 이런 개. 개나리. 왜 안 나와? 나왔다. 야, 813명! 813명! 고수가 된 느낌이야. 813명! 초록색이 괜찮아야지. 객차 없어요. 노선 선택해줘. 버텨야 돼, 이거. 어떻게든 버텨야 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너 일로 다시 가. 아, 끌어 써야지 뭐 어떡해. 너 일로 다시 가. 별 수 있나. 일요일이야, 일요일.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아. 열차는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뭐 미쳤나봐. 왜 이래? 아, 머리 아파. 진짜. 치명 돌파. 치명 돌파. 1100명. 파란색이 왜 미어터지지? 파란색이 왜? 파란색이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 어딨어? 너무 먼데? 지금 십자가를 연결을 시켜줘. 이 십자가가 하나랑 주황색 여기다 연결해주고. 주황색 연결됐으니까 십자가는 이제 좀 많이 비어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저 주황색이 십자가 가는 애들 태우고 십자가로 간단 말이야. 노란색 미치네. 야, 교차역이 뭐야? 어? 아, 한시 못 봤구나. 교차역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아, 미어터져도 막아주는 거야? 근데 뭐랄까? 객차가 났나? 교차역하고. 아, 뭐야, 이거 오버야? 게임 오버야? 뭐지? 57일 동안 1344명의 승객이 여행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늘었어요. 그죠? 많이 늘었어. 아씨.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아, 되게 머리 쓰는 게임인데, 아, 되게 헷갈려. 야,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예, 1300명. 어, 처음보다는, 어, 최고 1344, 76, 323. 야, 초반보다 훨씬 낫지, 어? 야, 오졌어. 극한 모드 한번 해달라고? 아, 근데 극한 모드는, 아, 이 극한 모드는 되게 어려운데? 76짜리, 이건 쪽팔리니까, 우리 요거 한번 합시다. 82. 요거를 극한으로 한번 플레이하고, 마무리 짓죠? 극한. 선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로를, 잠금을 해제하려면 일반 모드에서 1000점을 얻으세요. 또한 하나보다 많은 터널이 사용돼선 터널을 사용하면 안 돼! 미쳤! 이건 셋보다 많은 노선이 사용돼. 미친 이런 사이. 셋보다 파리가 1300점. 셋보다 많은 노선을 사용하지 말래. 어떻게 저거를? 뭐? 셋보다 많은 노선을 3개로 많은 거야? 한번 해볼게요. 노선을 3개로만. 노선을 웬만하면 쓰지 말래.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 저거 다 깬 사람 있어요? 와, 그 사람도 사이코네. 이걸 다 깬 사람도 이상한 거야. 에? 이거 다 깬 것도 이상한 거라니까? 노선을 3개만 써볼게. 나 그래도 실력 좀 늘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일반인데 극한을 열려면은 선로 3개만 사용해서 하래요. 미친 거지, 그니까. 네,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3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스피드 올리고. 가능해요,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능해요.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제 머리 좀 써서 제가 나름 그래도 똑똑해요. 보여드릴게요. 선로 3개만 사용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3개 간다. 터널은 써도 돼. 그럼 터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터널. 자, 이런 것도 연결을 할 때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내가 세 개로만 한번 사용해서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씨. 아, 네모로 가고 싶은 손님 있는데. 내 네모가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환승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아, 지금은 수정할 수 있고요. 아, 지금은 가능하고. 터널을 많이 쓰라고 대신 터널을 많이 쓸 수 있네요. 네. 아, 보자. 근데 이게 지금 저 네모로 가는 길이
저게 여기 환승을 두 번, 환승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세모에서. 아 세모 저, 와 장난하냐고. 미친 장난질이 장난질이네 이거. 뿅. 이걸 어떻게 1300명을 집지? 선로 세기로 1300명이 가능한가?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미치겠네 이거. 맨날 나가는데 이거? 이게 터널을 잘 사용해야 돼요. 터널이 지금 7개야. 자,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잘 봐. 그림을 다시 만들어요. 이거 1300개 깨려면은 다 수정해야 돼. 이렇게 안 돼. 이제 초반에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는데 다시 수정해야 돼. 잘 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터널이 10개 있어요. 지금 이제 선로를 안 늘리다 보니까 X 누르면 한 방에 초기화 돼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새로 그려야 돼. 자, 네, 오른쪽 아래가 동그라미가 좀 많이 뭉쳐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난다는 거야. 일단 별은 하나밖에 없어. 일단 별을 여기다 연결을 시켜요. 아 아닌데. 자 잠깐만요. 와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세 번째 선로. 두 번째. 아니야. 아, 이거, 씨. 이거 어떻게 세 개로 깨, 사이코야? 미쳤나봐. 일단 이거 무조건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 그렇지, 이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솔로로. 하, 여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아, 나 미치겠네. 다른 게 나올 때까지 빌어야 돼. 답이 없어. 아 열차가 많지 생각해보니까. 열차 하나 더. 열차를 선로에 두 개씩 배치를 해놔요. 아야 지금 잘한 것 같아요. 무난하죠? 저씨. 아 저 동그라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기분 나쁘네. 미치겠네 저거. 초록색은 네모 못 가나요? 아니야 환승할 수 있잖아요. 환승. 그러니까 네모가 많이 없는데 환승. 그러니까 환승을 태워주잖아. 그러니까 초록색 환승이 돼요. 환승. 잠깐만요. 자 내려와서요. 지금까지 무난해요.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하는 거야. 자 여기 잠깐만 설계 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안 겹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그렇지. 이건 나이스야. 무난한데?
지금까지는 대신 열차를 한 선로 위에 4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 할수록 좀 힘든 라인에다가 열차를 하나 더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열차를 열차 하나 객차 객차는 좀 아끼면서 위험한 부분에다 써야 돼요. 지금 아직 다 무난하거든요. 초록색이 네모주라니 뭔 말이야? 이 초록색이요? 별에서 환승을 하잖아. 급하지 않다는 거지 내 말은. 별에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별에서 환승을 하잖아요. 안 밀어 터져요. 안 밀어, 절대 안 밀어 터져요. 절대 안 밀어 터져요. 에,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파란색의 열차를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 지금 좀 힘들어. 이런 거는 이렇게 미어 터지지 않게 나 짜증나네 이씨 이렇게 환승할 곳을 여기 하나로만 두면은 이 별이 위험하거든요? 이어줘야 돼 이렇게 환승 안 하고도 가게 얘를 땡겨서 이렇게 합시다. 환승 구간이 두 곳이나 되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환승하는 곳이 두 곳이나 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러면 저 번갈아 가면서 빼가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짜증나게 하네 저 아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인성발 씨 교차역 자, 교차역을 이 별 지켜봤다가 이 별이나 세모 쪽에 미어 터지는 곳에 달면 돼요 근데 별이겠지 왜냐면은 별이 미어 터질 거야 기다려봐 미어 터지는 곳에 교차역을 달면 돼 그러면 일단은 목숨이 연장이 되니까 야 이제 노선 3개로도 하는데 나? 잘하는데? 여기 좀 위험해 보이죠? 저기 오른쪽 위에 여기다가 그냥 이거 답시다 이 노란색이 좀 너무 길어서 두 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태우고 내려가고 아니 태워 그렇지 어우씨 긴장되게 하네 씨. 세모 다 내리고 그렇지 이게 보니까 노란색이 열차가 너무 붙어있어요 이렇게 해야돼 태우나? 안태워? 저기 왜 이렇게 밀어터져 교차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우씨 아까운데 인성 안 돼요? 교차역이 되게 좋긴 하다. 여러 명까지 수용이 되니까.
오, 저 위에 뭐야 저거? 아! 하나 짜증나. 그렇지. 개쩌. 쌉! 노란색 밀어 터진다 이거. 인성. 아우 다 무슨 다 동그라미밖에 없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야? 어? 어우 좋아. 여기 네모 나온 거 나이스. 네모가 너무 멀었어요. 그죠? 초록색이 지금 네모 나온 건 대박이에요 진짜. 자 초록색은 막힐 일 없어요 이제. 하, 저 부채꼴 새로운 모양 등장했는데. 아 나 진짜 이 소화 짜증나게 한다 이거. 아 예 인성봐. 허허. 야 큰일났다 이거. 여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내리고 이 개차 하나 더 써야 돼. 지금 저 노란색 저 위험해야 지금. 그니까 세모가 너무 멀어서 그래. 다 태운다. 아씨. 아유 가세요. 어 다행이다. 빨리 와! 치트키! 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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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극한 모드 어떻게 뚫어? 씨. 시작. 모드 극한 올라가기. 런 기다려보세요. 런던 천점을 얻고 터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런던이 더 쉽나? 터널 안 사용하는 게? 1300점을 얻으세요. 셋보다 많은 노선, 이건 방금 했고. 많은 노선이 사각형 역안에, 역에 연결돼서는 안 된다. 1600. 베를린. 하나의 노선에 하나보다 많은 열차. 멜버른. 잠금을 해제하려면 일반 모드에서 1000점을 얻으세요. 하나의. 뭔 씨, 난이도가 이래. 미쳤. 소난선만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신 나갔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게 제일 나. 이거 지금 못 들어서 못 하거든? 터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게 제일 편해 보여요. 와, 이거 미쳤다. 시작. 아예 모두 바꿔야 되는데. 야, 터널 안 사용하는 건 할만할 것 같죠, 여러분들? 터널 사용하지 않는다. 어때요? 터널을 안 사용하는 거. 하나 써도 된다고? 뭔 말이야? 아, 하나만 써도 된다고? 그니까, 노선은 상관없다, 아니야. 어? 하나 써도 돼요?